신혜주는 일지에 상관을 깔고 앉아 있죠. 상관을 깔고 앉아 있는데 여기에 관은 뭐예요? 관은 일지로 가면은 사화가 간이죠, 그죠? 사화가 간이죠. 그 사화가 들어오겠어요? 못 들어오겠어요? 쫓아내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가 들어오려고 해도 자기 자신 쫓아내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 불이 들어오면 여기에 꺼지겠죠. 그래서 사회충이란 말이야. 있어야 될 자리 누가 있어요? 자식이 있는 거야. 그 이런 사람은 자식을 놓으면 또 남편을 더 쫓아내는 힘이 강하겠죠. 그래서 자식을 놓으면 만약에 사주에 화가 있다 그런 것 같으면 자식을 놓으면 남편이 바깥으로 놔두는 거야. 그리고 또 남자의 기운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빨아먹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 남자들이 들어와도 쪽을 못 쓰는 거야. 신의 일주는 또 고란살에 해당됩니다. 특히 고란살은 여자한테는 굉장히 고독한 살이야. 고란살은 자가, 신금의 자가 이게 욕지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조금 끼를 부린단 말이에요. 특히 여자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겠죠. 이 금은 있죠. 신금은 있잖아요. 신금은 백색이죠. 백색이니까 물로 씻으면 어때요? 바짝바짝 빛이 나죠, 그죠? 피부가 백옥 같을 수 있겠죠, 그죠? 특성으로는 지혜롭고 예술이나 문학에 조예가 깊으며 상관을 놓아 다재다능한 재주와 기술성을 가지고 있다. 상관은 기술성입니다. 기술성. 또 말을 하더라도 있잖아요. 대외적으로 말을 하더라도 아주 부드럽고 설득력 있게 가죠. 상관이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 설득을 잘하기 때문에 협상에 능할 수 있겠죠, 그죠? 완강한 고집으로 누구와도 함부로 친할 수 없는 성격이라 고독한 사람이다. 천성이 순하고 뛰어난 재치가 있으나 차갑게 보이는 것이 흠이다. 아주 차고 냉정하게 보이겠죠. 그리고 또 신금일주를 보면은 눈에서 완전히 살기가 나. 아주 가득. 그것도 이제 또 신금은 뭐 신금은 보석이잖아, 그죠? 보석이기 때문에 못생긴 사람은 없어. 다 이쁘게 보여. 타인을 무시하는 교만함이 의심남에는 앞뒤 가리지 않고 자기 생각만으로 단정해버리는 경솔함이 있다. 자, 남자는 음병과 재치가 좋으며 설득력이 강하고 사리 분별이 명확하다. 적응력이 빠르고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하며 인정이 많으나 아닐 땐 냉혹하다. 과장된 허풍이 있고 용두삼이기 될 수 있는데 신의와 초지 일관해야 성공을 한다. 여자는 일지상관이라 두뇌 비상하나 남자에 대한 불만으로 무시를 하여 남편 복이 없거나 독신도 많다. 일지에 상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남자를 쪼달아보는 기질이 있어.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절대 그 안 하지. 접근도 못하게 한단 말이야. 대부분 피부가 백옥 같은 미모이나 차고 냉정한 성격으로 남편 복이 거의 없으며 항상 정이 그리운 사람이다. 을사년이 온다. 을사운이 온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겠어요? 자, 이거는 관이고 관이 온 채다. 재관이 있잖아요, 그죠? 돈벌이, 직장, 그게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돈하고 그거 하니까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거는 뭐야? 직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특히 여자 같으면은 특히 남자는, 그지? 이게 가져온 게 사가 을목이 달고 들어온 게 사란 말이에요, 그죠? 그 재하고 관이란 말이야. 그래서 돈이 안 된단 말이에요. 돈을 쫓아버리니까 돈이 안 되겠죠. 자, 일주가 천간도 중대고 지주도 중대잖아요, 그지? 그러면 새로운 탈출구를 찾는 거야. 새로운 직장을 위해서 탈출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은 여자가 저 운이 같으면 자기 그거 하려고 안 하더라도 잘못하면 뭐야, 가출할 수 있는 운이란 말이야. 그래서 변동, 변화를 뜻하는 거죠. 돈벌이 때문에 내 직업을 만드는 거잖아. 그죠? 그런 일로 변화가 일어난다. 생각하면 괜찮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잖아. 신감하니까. 또 정하다. 이것도 관이다, 그죠? 관 때문에 그렇다, 그죠? 직장, 남자, 그리고 남자는 또 자식, 자식하고 관련된 일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올해 갑진이다. 그럼 무슨 일이 있겠어요? 자, 요럴 때, 갑목하고 을목하고 왔잖아요, 그죠? 갑목하고 을목하고 완전히 그 차이가 엄청난 거야. 이거는 갑목은 있잖아. 갑목은 신금을 만나도 큰 나무가 조그만한 나이프로 가지고 해봐야 뭐야, 간질간질 하잖아, 그죠? 그런 형국이지, 그지? 이거는 멀리 날아가질 않는단 말이야. 이거는 그걸 하지만은, 그걸 하더라도 이 들어오는 돈 상하지는 않은 거야, 그렇게 많이. 조금 상하기는 상하겠지, 그죠? 상하더라도 을목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야. 신은 이 갑목이 진토 위에 앉아가지고 굉장히 강하죠, 그죠? 그렇죠. 신은 원진도 되고 기문이 되죠, 그죠? 기문관살이니까. 돈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많겠죠. 또 요거는 인수잖아, 그죠? 돈 벌려고 뭘 취득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돈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 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또 이 자체가 일지를 원진하기 때문에 기문을 가하기 때문에 부부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런 일 딱 많이 보러 오잖아요. 올해는 남편이 엄청 미워지는 운이네요. 그러면 안 그래도 미워 죽겠대. 이게
대원에서 들어오면 이혼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시원에서 들어오면은 1년이잖아, 그죠? 1년만 잘 참으면 되잖아, 그죠? 대원에서 들어오면 무조건 이혼해. 사주를 볼 때 일주만 기억하고 있어도 그 해의 총괄로는 다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야. 그 일단 일주가 신강하냐 신약하냐만 파악해가지고 못 가지고 얘기하면 그대로 맞는 거예요. 해묘미 사주는 변동, 반드시 변동이 있다. 그 일지를 충하거나 또 일주를 충해도 변동이 있고 월지를 충하면 어떤 일이 있겠어요? 이사수, 이사수.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 이사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은 만약에 월지를 충했잖아요. 충하는데 거기에서 문서가 합되잖아요. 또 문서가 충되잖아요. 어떤 때 나가겠어요? 어떤 때 문서운이 있어요? 이사갈운. 자, 합된다는 우리 6교에서 배웠잖아. 묶인다. 요거는 뭐야? 풀린다. 묶여서 못 가는 거야. 그래서 문서가 충돼야 이사 갈 수 있어요. 또 월지가 충돼야 이사를 가. 묶여서 못 돼. 뭐 때문에 묶이냐? 그거죠. 묶이는 거 있잖아. 합되는 거 있잖아. 그죠? 못 가지고 판단을 하면 돼. 해운이 왔다. 해는 자양살에 해당되죠. 해가 있는데 자 신금이 만약에 조금 약하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금침수제야. 물에 깔아앉아 버려. 그럼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에 퐁당 깔아앉아 버린단 말이야.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수해, 그죠? 수익이 있겠지, 그지? 여자 같으면 어때요? 낙태나, 수술수나, 그지? 상관이 자행됐잖아. 그러면은 생식기, 유방가도 이 수술수도 있단 말이야. 자식한테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또 해수가, 사주에 기토가 있는데, 이 해수가 강해지잖아요. 해가 두 개나 있으니까, 그지? 그럼 여기에 토류하죠, 그죠? 흙이 떠내려간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병이 발생하겠어요? 토는, 비위에 해당되죠, 기토는. 그죠? 비가 빵꾸 나면 뭐 걸린다 했어? 당뇨. 비가 빵꾸 나면 당뇨에 걸려. 그래서 당근 먹으면은, 이 토는 당근 나는 거지? 당근 먹으면은 당뇨에 안 좋죠? 이게 기토가 떠내려가 버리니까 당뇨를 조심해야 된다. 인운이 왔다. 인운이 왔으면 이건 뭐 재잖아, 그죠? 재하고 합해가지고 또 재를 만들어내죠. 이럴 때는 일단 신강해야 돈이 될 수가 있겠죠. 신약하면은 돈도 떠내려가고 돈이 다 떠내려가 버려. 또 예를 들어가지고 신약한데 재가 왕하게 들어오잖아, 그죠? 만약에 돈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건강이 안 좋아져. 돈 들어오고 건강 안 좋고. 아니, 건강도 좋으면서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 그죠? 고생 진짜 해놔놓고 돈 다 모아가지고 이제 좀 뭐 하려니까 가는 거야. 그런 운에 해당이 된단 말이야.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어와 일지하고 합됐으니까 또 새로운 여자가 들어올 수 있겠죠. 줄줄이 들어오는 거야. 이 자체가 보면은 남자 같은 경우에 항상 어디 있어요? 여자가 있잖아, 그죠? 여자가 어디에 들어있어요? 상관성에 들어있잖아. 상관 또 생지하잖아, 그죠? 여자한테 참 잘하겠죠, 남자 같으면은. 그 또 이 여자는 어떤 여자겠어요? 어떤 여자겠어요? 이 상관이잖아, 해수잖아, 그죠? 유흥에 종사하는 여자지. 이 사람 술을 먹어도 꼭 여자를 끼고 먹는단 말이야. 그렇겠죠? 해수 속에 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만 되면 여자 생각이야. 진의 원진이고 기문이죠. 나는 사주 내에 이게 진의 기문 관선이 있잖아요. 에? 그런 것 들면은 나는 이렇게 봐. 사주 내에 있다 생각하고 한번 풀어봅시다. 요거 나한테 뭐예요? 인수잖아, 그지? 그죠? 또 이거는 상관이잖아. 서로 극과 극이잖아, 그죠? 진하고 해하고 만약에 원진이 되면은 누가 피해를 봐요? 알지? 용이 돼지 잡아먹었잖아. 돼지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 요럴 때는 이 사람 자체가 뭐야? 이 사람 자체가 만약에 남자나 여자다. 이 여자 같은 경우는 이 부부잖아, 부부. 잡아먹히는 운이죠. 잘못하면 갈 수도 있겠지, 그지? 그죠? 묘지에 들어가 버리니까 남편이 묘지에 들어가 버리잖아. 또 자식한테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 요럴 때 봐봐. 이 상관이 새로운 일이잖아, 그죠? 쟤를 생해주니까 문서를 취득을 해가지고 새로운 일 시작하는 것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요거는 취득을 하지만은 이게 잡아먹혀 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상관 시키냐, 상관은. 만약에 음식점을 한다. 누구한테 해당되겠어요? 손님이야, 손님. 돈 물고 오는 게 손님이잖아, 그죠? 그 식신상관 손님이란 말이야. 육교 풀 때도 식신상관이 뭐라 그래서 손님이라 했잖아. 그죠? 돈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장사는 벌려놨는데 손님이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 속이 터지는 거야.